예.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네. 이제 저희가 이제 후보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벌써 6개월이 됐는데 네. 우리 기억 속에 벌써 잊은 것 같아요. 너무 조용하고 글쎄 말입니다. 어느새 예. 유족의 이야기가 전혀 언론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유족들이 잊히지 않기 위한 싸움을 그동안 계속 이제 힘들게 해왔고 네. 그래서 이제 조사 기구를 독립 조사 기구를 좀 꾸려달라. 네. 왜냐하면 그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없고 그 사람들 그대로 다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그리고 사실상 지난 국정조사에서도 사실상 뚜렷하게 뭘 나온 게 없어요. 다 아니다라고만 하고 다 내 네. 책임 아니다. 네. 법적 책임 없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이게 증거는 계속 사라지고 말은 네. 바뀌고 사람들은 이제 다 기억도 희미해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빨리 특조위를 구성해서 진실을 밝혀달라라고 이제 유가족들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여전히 반대를 합니다. 안 된다. 그래서 안 된다. 정쟁화할 우려가 있다. 재난을 정쟁화할 우려가 있다. 아니 재난을 본인들이 무책임한 것에 대해서는 얘기는 안 하고 정쟁화합니까 이게? 뭘 하면 다 정쟁화래. 본인들이 하는 건 정쟁화 아니에요 다? 그래서 국민적 슬픔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폐륜법이다. 폐륜을 참 잘 갖다 붙여요. 그래요? 네. 이 당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폐륜 아닙니까? 이 159명의 이 안타까운 희생자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그 막말하는 사람들에서 아무런 경고도 하지 않고 오히려 뭐 수고한다고 하고 간 적도 있고요. 국무총리가. 그리고 지금도 뭐 경찰청장, 무슨 구청장 다 한마디 한마디 보면 다 유가족들한테 가슴 아픈 말만 해왔는데 이게 폐륜이지. 어디다 폐륜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잊지 않고 이 참사에 대해서 잊지 않고 유가족 응원한다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특별법을 183명의 야사당에서 발의했는데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죠. 네.